궁금한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82년 보다 접근이 쉬운 가격으로 팬더의 스타일을 원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스콰이어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40년간 스콰이어는 팬더의 입문자용 브랜드로 성공적인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컬렉션은 팬더와 스콰이어를 대표하는 모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골드 에디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현재 오직 버즈비에서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골드 에디션 모델을 무려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스콰이어의 최고 사양 모델을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길 바라면서 준비한 홈쇼핑 같은 컨텐츠. 저도 네. 한 대 사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두 대고요. 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컨텐츠를 보내드렸었는데 은총 씨랑 저랑 이 깁스는 레스폴은 최소한 이제 에피폰은 걸러냈습니다. 둘 다. 근데 이제 팬더, 그러니까 팬더와 스콰이어를 비교를 할 때 은총 씨는 그래도 맞추긴 했지만 저는 아예 다 틀렸거든요. 이 그만큼 이 제가 항상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제가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이 저랑 은총 씨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기 이전에 음악 생활 맥스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무려 스콰이어부터 팬더 커스텀샷까지 총 4대의 스트레스를 비교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러면은 굳이 팬더를 살 필요가 없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팬더라는 브랜드는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게다가 여기다 40% 할인이 된 가격이라면 이 기타 같은 경우는 꼭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장님을 졸라서 이 컨텐츠를 꼭 찍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두 대를 올려봤습니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 골드 에디션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40주년 텔레캐스터 골드 에디션입니다. 요거 말고도 컬러가 또 있으니까요. 네. 상품 설명 참고하시길 바라고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렇죠. 저희가 리뷰할 때마다 했던 말들이 네. 생각이 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한번 보시면 윤식 씨도 한번 보여주셨어요. 이 유니크한 컬러. 그러니까 일단은 사운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정말 좋아요. 사운드가 정말 좋고 실제로 이게 원래는 이 100만 원 초중반대 이게 팔리던 모델인데 기회가 돼서 40% 할인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격대에서 가장 훌륭한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사운드를 떠나서 외관 자체가 팬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고요. 심지어 스콰이어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외관은 아닙니다. 그냥 유니크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연주자들이 제가 만약에 이게 처음 출시됐던 가격이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40%가 할인이 된 가격에 만난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가격에 좋은 기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제가 팔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연주자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무대에서도 돋보이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기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타마다 이렇게 재밌고 아기자기한 부분이 많아요. 네. 뒤에 이 넥플레이트에 있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멋있게 각인돼 스콰이어 40주년이라고 일단은 저도 느끼는 게 만듦새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스콰이어를 리뷰할 때마다 예전에 스콰이어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컬러가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컬러는 좀 팬더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네. 잘 보기 쉽지 않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이 녹색이 네. 이 녹색을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런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예를 들면 옷이라던가 그런 데 포인트로 들어가는 어떤 매칭에서도 요런 컬러가 보이면 바로 삽니다. 네. 디자인이랑 이런 게 마음에 들면 좀 그 의상에서나 아니면 혹은 뭐 이런 악기에서도 좀 보기 힘든 색이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뭐 좀 약간 뭐 쓸데없는 서브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롤렉스의 색깔이에요. 그쵸. 롤렉스 케이스 하면은 딱 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저는 사실 컬러감은 뭐 둘 다 예쁜데 이게 눈에 확 들어왔고 소리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제 취향이긴 합니다. 근데 둘 다 밸런스 너무 좋고 텔레는 텔레 소리 내고 있고 사실 얘 프론트 픽업에서 이 감기는 이 소리 때문에 좀 많이 놀랬고 그 제가 뭐 그 계속 리뷰 때 이제 스콰이어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스콰이어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팬더가 지금 계속 그 퀄리티 컨디션을 쫙쫙 올리는 네.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 USA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다들 퀄리티도 많이 올라가서 아 이게 그래도 팬더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양심 있게 좀 하는구나. 이게 옛날처럼 막 기타 뭐 나름 뭐 어떤 라인에서 좀 네. 괜찮은 라인급 USA라고 샀는데 그 상태 왜 이래 아니면 혹은 소리가 왜 이래 이런 기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팬더는 무조건 뽑기니까 무조건 다 쳐보고 사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그냥 맞아요. 뭐 사운드도 일관화도 확실하고 커스텀샵은 뭐 완전 네. 거의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너무 잘 되고 거의 한 뭐 99% 이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팬더가 이런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 할인이면은 어쩌면은 이 몇 년 전 가격인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때 아마 제 생각에는 후딱 나갈 것 같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확보를 하긴 했지만 많은 대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스트랩과 텔레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스콰이어 풀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죠 풀옵입니다. 풀옵 리미티드 그러니까 끝까지 간 모델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좋은 기타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절대 이게 놓치지 마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고 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